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e스포츠의 바이퍼 박도현입니다. 오늘은 2대0이 아니라 2대1로 승리했지만 패배하는 경기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제 전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오늘 좀 나왔던 실수나 이런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 캐치해서 피드백하면 훨씬 후에 좀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2세트도 그렇고 1세트도 사실 그렇고 2세트는 우선 처음부터 뭔가 저희의 플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경기가 그럼에도 이제 불리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좀 뒤집을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타에서 좀 저희가 잘하지 못한 것 같고요. 그리고 1세트도 사실 이기긴 했지만 저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좀 조합의 어떤 이해도나 약간 그 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플레이들이 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3세트는 전 2세트랑 다르게 상대가 이제 바루스칼리에 나눠먹는 구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하나 내주는 걸 선택을 했고 그랬을 때 상대가 할 수 있는 픽이 되게 제한적이라 생각했는데 라인전을 좀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제리를 픽을 했었는데 그걸 좀 집요하게 파고 들고자 했고 잘 먹혀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도 무난히 잘 크고 좀 2코어, 3코어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원딜보다 훨씬 포텐셜이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약점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팀적으로 좀 케어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뱀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확실한 1티어 챔피언들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여전히 세나는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바루스와 칼리스타도 특히 이제 초반부터 좀 강하게 굴릴 수 있는 그런 강팀들이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그 새 챔피언이 지금은 좀 제일 메인이지 않나 싶어요. 사실 스몰더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세 개 챔피언을 상대로 했을 때 라인전 단계에서나 좀 초반 이제 되게 빠르게 굴러가는 드래곤 스택의 압박을 좀 많이 느낀다 생각해서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잘 활약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T1은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보다 더 어려운 대회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라인전에서부터 좀 저희가 우위를 점해야 T1을 상대로 게임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잘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그 두 선수는 이제 21년도 이제 롤드컵 때부터 봤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하고 둘의 그런 강점을 이제 팀에게 이제 뿌려주는 그런 점도 굉장히 좋고 잘하고 잘하는 바텀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분명히 한타 때는 훨씬 더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라인전도 저희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회 때 한번 맞서 싸워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조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맞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. T1전 꼭 승리하고 2위로 정규 시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플레이오프도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